아, 저희가 매번 여기 장소에서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조금 별난 학생이 있어서. 그 별난 학생 여기 있거든요.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아, 오늘의 주인공은 만학도? 과연 어떻게 별난지? 그런데 이때, 어이, 뭐요? 아니, 웬 새가 여기서? 아니, 근데, 있어요. 왠지 맛이 좀 있다? 저 무슨 새죠? 마치 제집 드나들듯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정체 모를 새의 거침없는 행동. 오, 여기저기 날아다녀.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이 바로 저 학생이에요. 아, 쟤도 공부해요? 선생님, 기르시는 새예요? 아닌데요. 그럼 혹시 이분이 주인? 누가 선생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세요? 아, 아닌데요. 어? 선생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어, 누구예요? 그럼 그냥 다 친한 야, 새? 왜 뭐예요? 다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있네요? 붙임성 좋은 새는 또 처음 보네. 옷까지 예! 너 들어가요. 정체가 뭐냐? 참새요. 그냥 참새요. 참새와 자고로 사람한테 참새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조금만 다가가도 잽싸게 도망가기 마련. 코수아비만 봐도 얼굴 한번 도망가죠. 보려면 가뭄에 콩나기. 근데 어떻게 사람한테 붙어 있어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은 왜 이런다냐? 심지어 하나 너 이거 봐. 어머 깜짝아. 어이, 아주 깜짝아. 참새가 사람 손에 잡힌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방향 날려. 손 안에 든 참새라니. 언빌리버블.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돼요, 신하고? 아, 저하고 함께하는 애인데요. 아, 근데 되게 나오면 학교 친구들 만난 것처럼 되게 좋아해요. 주인이에요. 애완 참새예요? 애완 참새가 어딨어요. 네, 야생 참새예요. 애완 참새 처음 들어요. 참새계 이단아라 불러다오. 사람에게 찰싹 달라붙는 깜딱지 참새. 그게 모르는 게. 엄마 가방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귀가. TV 보면서 방어빵 먹고 있어요. 하나야. 우리 하나도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네. 역시 집이 최고야! 짝! 집안 구조를 훤히 깨뚫고 있는 듯한데 한 지붕 아래 참새와 사람의 기묘한 동거? 네. 하나 여기서 지금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네, 하나 여기에서 같이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 말고도 또 다른 있어요. 새들이 있다. 하나 때문에 질투에 화신이 됐다는 이 녀석들. 얘는 그야말로 껍딱지예요, 저한테. 붙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못해요? 네, 아니요, 못해요. 얘는 딱 달라붙어 있는 것만 잘해요. 아, 앵무새인데. 다른 새들과 달리 하나는 엄마가 부르면 냉큼 온다. 이게 하나처럼 이렇게 좀 특별하지는 않다 이거네요. 네네. 아니, 다들 이렇게 지금 잘 따라요. 네, 새 판이죠. 한바탕 놀고 난 뒤 다른 새들은 새장으로 직행. 근데 얘만 안 들어가요. 자유로운 새는 하나뿐. 그러니까요. 집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요. 야생조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조그마한 새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놓고 살기로 했어요. 작지만 매력 덩어리라는 하나. 연아야, 일로 와봐. 하나라고 하니까 사람 같아요. 벌써 손에 잡히더니 야생 새라고는 볼 수 없는 녀석의 기막힌 행동. 차 돌리기. 봐라, 잘했어요. 이거 애완조들도 잘 못해요. 아시죠? 사람과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데. 오, 붙었어, 붙었어. 어느새 담당 PD 어깨에 찰싹. 오, 사람을 낯을 안 가려. 요렇게, 요렇게. 오, 예쁜 짓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사람 좋아하네요? 네네, 좋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완전 보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가 재주가 되게 많거든요. 기쁠 때 저하고 하는 그 쇼가 있거든요. 오. 엄마가 박수치고 부르면 쪼르르 다가가는 녀석. 어머, 기름? 어머,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분 되게 좋겠어요. 이게 공 같은 공. 진짜. 일명 핑퐁 참새 쇼. 이야. 야, 저... 게다가 손끝 방향 따라서 공중회전까지. 굉장한데요? 굉장하죠. 참새 쇼. 아직도 지금 더 하고 싶은가 봐. 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참새 하나의 쇼쇼. 어머. 언제 어디서나 엄마 손 깜딱지 하나의 부메랑 놀이. 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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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가.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 야. 식구들이 손 올리면 자동으로 왔다 갔다. 그야말로 언빌리버블. 어머 어머. 내가 바로 노른 참새다. 짝. 이거 생활의 활력소가 되겠네요. 태생은 야생이라 어느새 이 집 막둥이가 된 하나. 수시로 놀아달라고 조르는데 에너지가 많아요. 안 놀아주네. 놀아줘. 놀아달라. 짝.
삼남매인 거예요? 네, 삼남매. 저녁이 지 안 보고 TV만 본다고 저렇게 와서 관심 끌려고 막 저러고 놀아달라고. 아. 막둥이와 놀아주는 건 역시 엄마. 와,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참새 하나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참새가 어쩜 이래요? 아는 지인이 참새가 건물 옥상에서 두 마리가 떨어졌다고. 어허. 3년 전 다친 참새들에게 하나와 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정성껏 돌봐줬지만 결국 하나만 남게 됐는데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하며 키운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고. 머리가 되게 좀 중상에 입어가지고 중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서울시가 아물지 않은 하나. 뒤에 뒤통수가 굉장히 안쓰러운데. 간식 먹자. 하나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간식 타임. 모닝빵. 빵. 그런데 어미새가 먹이를 주듯 입으로 먹여준다. 네, 얘가 지금 또 부리가 좀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아, 또 그래요? 아래 부리가 좀 깨져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가 챙겨주지 않으면 잘 못 먹거든요. 그러고 보니 부리 모양이 확연히 다른데. 아래 부리가 없네요. 어떻게. 일상적으로 참새는 먹이를 쪼아 먹어야 하지만 하나는 홀로 쌀 한 톨 먹기도 어려운 상태. 그런 녀석이 한없이 소중한 가족이라고. 너무 밝아서 몰랐어요. 저희가 하나 만날 때쯤 해서 제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에 하나하고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그때 하나가 재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웃을 일이 없는데 많이 하나 때문에 많이 웃었었죠.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도 친구가 돼주었다. 참새지만 참새 같지 않은 하나의 남다른 재주.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참새가 또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이런 참새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올 수 있는 새가 전혀 아닙니다, 새는. 단연컨대 참새가 그럴 수 없다는 전문가. 그런데? 어? 그래픽 같아요. 놀라셨어. 이럴 리가. 똑똑하죠? 참새가 도저히 사람하고 이런 놀이, 게임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처음입니다. 사실은 참새의 새로운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새 박사도 놀란 하나의 능력. 이번엔 또 뭔가 살피는데 박수를 치면 리듬감 발이. 꼬리를 숨추는 거예요? 지금 뭐야? 야. 지금 저 리듬은 이제 좋아서 숨추는 거라기보다는 수컷이 지금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이게 이제 그 위협 행동의 과시행동. 자신 있다. 용감하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형들 같습니다. 수컷이 틀림없습니다. 이래봬도 나 상남자다잉. 남자꾼. 하나의 정체성이 밝혀지고 밤이 찾아왔다. 하나 찾아. 아이고. 잠자는 것도 평범함을 거부하는 하나. 둥지가 바로 엄마 손. 엄마 손이 제일 좋아요. 짝. 손에서. 다음 날. 지훈아, 청소 좀 하자. 좀 열고. 네. 아침부터 청소에 나섰는데 아니 지금 뭐라는 게요? 하나 날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안 날아가나요? 밖으로? 하나 안 날아가요? 밖에? 네, 안 가요. 지금 그러면 제가 한번 날려볼까요? 어디로요? 창문으로요. 아이고. 문 열리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는 게 참새 본능. 하나야, 문 열려져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놀아. 자신만만하게 하늘을 내보내는데 어이! 밖으로 나갔다? 모두가 당황한 이 순간 확인해보니 밖에 나와서 놀아. 나가려다 브레이크 밟고 방향 돌려서 착지. 아, 거기 숨어있었군요. 아, 진짜 안 나가고 진짜 저기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통 새들이 화난 곳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네. 하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요? 네. 한 번쯤은 나가서 놀 법도 한데 그러니까. 도무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녀석. 안 나가네요. 놀다 오면 될 텐데요. 별 희한한 참새를 다 봤니? 집 나가면 새고 살짝. 밖에 친구들도 집이 많을 제일 텐데. 좋다는 하나. 그런데 안녕. 나 수건 이거 좀 다 싸놓고 어미 들켜버렸어? 오, 거기 있었어요? 네. 수건에다가 여기 수건 장 다 싸놨어요. 여기가 화장실인 줄 알았나 봐요. 가봤자 엄마 손바닥 안. 일로와. 엄마가 똥 싸지 말아야지 수건에다. 왜 이렇게 똥을 싸? 응? 왜 이렇게 해요? 난 박수다! 착탈이다!
많이 있네요. 아니, 씻는다고 지금 이게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다, 있어요, 새가? 네, 벌 받는 줄 알아요. 하나 이제 그러면 안 돼. 응? 할 수 없어, 미안해. 응. 와. 미안해. 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딱 새 머리라는 게 이제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늘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던 녀석이 웬일인지 혼자 나와 있는데. 하나야, 하나 엄마한테 가자. 일로 와. 하나야. 저게 이제 야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이나 그냥 저렇게 나와서 유리창 보면서 밖에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를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엄마. 안타깝지만 하나는 지금 그 준 사모님하고 집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 상태를 봤더니 아랫부리가 없어요. 한 3분의 1 정도 없는데 더 이상 자라나오지 못해요. 밖에 나오면은 다른 참새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보내고 싶어도 보내줄 수 없기에 대신 엄마가 결심했다. 하나를 위한 특급 프로젝트. 엄마의 특별한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요 모이통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를 빼먹더라고요. 친구들을 한번 초대를 해보려고요. 나갈 수 없다면 불러드려라. 여기 와서 다 놀자고요. 참새들만의 만남의 광장 완성. 앞으로 친구들 많이 사귀길. 올까요? 네, 좀 더 친구들 오면 친구들한테 인사해. 응?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갈 수 없으면 부르면 되죠. 하나가 예전처럼 밖에서 살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안타깝고 측은하죠. 근데 그런 만큼 저희가 더 많이 보살펴주고 많이 놀아주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줘야죠. 하나야, 사랑해. 아이고, 진짜 사랑해요. 행복하겠네요, 지금. 네. 깜찍한 그 이름 콩이. 콩이야. 콩이야. 고양이에요? 고양이. 콩이야? 아 깜짝이야. 어머머. 어머 잠깐만. 지금 뭐가 날아온 거라니? 새예요? 콩이가 새인가 보다. 아이고 콩이 왔어. 새인데요? 윤석이 그 막내라는 말씀? 참새 이렇게 가까이서 네, 보기 힘든데요. 우리 집 막둥이요. 참새 아닌가요? 네 맞아요. 참새요. 그런데. 근데 이 녀석 때문에 지금 저희 집은 이 녀석 때문에 지금 저희 지금 손을 잡으신 거예요? 네. 참새 저렇게 잡는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입까지 맞추는 모자. 콩이는 한 번씩 잡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콩줍 한다고 해요. 콩줍? 네, 콩줍.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신통방통함에 한 번, 깜찍함으로 또 한 번 엄마를 녹인다. 애완으로 키우는 참새가 따로 있어요? 없죠. 참새는 원래 야생조잖아요. 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참새 못 잡거든요. 예뻐.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 그래도 되는 건가? 역시나 바로 피하는 게 참새는 참새네. 막내로 다시 태어난 참새, 콩이. 콩이. 한창 뛰어놀기 시작하는 서너 살 아이처럼 집안을 휘젓고 다니다가도 콩이야. 엄마가 부르면 곧장 턱 밑에 날아와 앉는 껌딱지. 연속 말귀도 정확히 알아듣는 게 틀림없다. 뭐? 껌딱지예요. 하루 종일 있으면 저기 날아가서 놀다가도 또 어느 틈엔가 또 저한테 예? 오고 저를 거의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야. 오, 신기하네요. 엄마가 좋아요. 던져도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엄마에게 컴백하는 엄마 바라기. 엄마 운동할 때도. 와, 운동할 때도. 꼼짝도 안 하는데요. 어떤 순간에도 엄마 품이 제일 좋다는 깜찍한 막내 맞다 맞죠? 엄마 냄새가 너무 좋은가 봐요. 엄마도 널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요즘 이러고 놀아요. 어디 있다고요? 제 머리카락 안 해요. 안 보여요. 저 못 찾겠죠? 그 안에 숨어있는 동물처럼 뒷머리 해치고 이러면서 놀아요. 요렇게 귀요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네, 콩이가 평소에는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잘 놀다가도 한 번씩 저를 공격해요. 공격해요? 에?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를요? 뭐가 어쩐다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제 눈을 이렇게 예뻐하시는데? 피부가 부풀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좋아요. 눈을 옆에 부어오르도록 쪼아댔다는 건데
따르는 것도 유독 엄마만 잘 따르는데 공격하는 것도 저 엄마한테만 공격하고 공격하는 부위도 눈이나 좀 얼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콩이가 갑자기 그러면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최근 들어 바로 여기서 유독 난폭해진다는 건데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콩이를 부르자 안 되겠네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흥분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멈출 줄 모르고 맹수마냥 엄마를 공격해 된다. 엄청 공격해. 아이쿠, 너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콩이 맞니? 어머, 문제가 있는 지 엄청 예민한데요 지금? 고르장머리라곤 일도 찾을 수가 없고. 피난다. 이거. 결국엔 피를 보고서야 끝난 사태. 콩이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다이렉트로 꽂네요 진짜. 네, 그래서 콩이가 이렇게 날라오면 평소에 그냥 제 어깨에 앉으려고 하는 건지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나르는 거 보면은 느낌이 와요. 두 얼굴이네요. 이렇게 지금 공격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열흘 조금 못 됐을 거예요. 그리고선 또 바로 껌딱지 모드로 변경. 엄마 아이 하잖아. 얌전히 놀아야지. 그렇게 쪼았는데도 되게 예쁜가 봐요. 예쁘죠. 근데 왜 공격할까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키운 막둥인데요. 점심시간에 과학선생님이 갑자기 빨리 좀 교무실로 와보라 하셔가지고 교무실에 가봤더니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들이 다친 콩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된 인연. 제가 기록용으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발견 당시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어나자마자 그 육아일기를 이렇게 첫날부터 유독 녀석을 안타까워했던 엄마가 정성스레 두 아이를 키우듯 온 마음을 다해 녀석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저렇게 잘 키워줬는데. 아이고 콩이 잘 먹네. 천천히 먹어. 밥 주세요. 밥. 엄마의 벌 떠나질 않네. 엄마 그렇게 좋냐? 그 진심이 닿았던 걸까. 녀석도 누구보다 엄마를 잘 따르면서 두 모자 사이의 사랑도 깊어졌는데 진짜 믿음을 줘야 가능하죠. 엄마 눈엔 금쪽 같다나 뭐라나. 이거 콩이가 어머 어떻게 베넷머리라 그러죠. 사람으로 치면 베넷머리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콩이도 이제 털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데 아까워가지고 제가 하나씩 다 모았어요.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다. 그렇네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건만 10여일 전부터 세다, 시작된 세. 콩이의 공격. 한번 시작되면 멈출 줄 모르는 콩이의 공격성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또 당하는 수밖에. 근데 배신감이 더 두 배로 클 것 같아요. 어찌할 방도가 없다. 엄마만 그렇게 눈 깜짝할 수 있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속상하셨어요 이거. 자식 녀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옛말이 사무치는 듯. 그렇죠. 섭섭함에 망감이 교차하고 끝내 눈물을 보이는 엄마. 철없는 막둥이는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야. 날아와 엄마 곁을 맴도는데 밀당을 하네요. 엄마. 저땐 또 콩이 미워. 저리 가. 아니면 야생이라 그런가요? 엄마, 와 보세요. 나랑 놀아주세요. 짹짹짹. 콩이한테도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고 싶은 바로 그분. 콩이 좀 봐주세요. 콩이가? 오. 야, 부르면 와요? 네, 부르면 와요. 신기하네. 참새가 이럴 수 있나요? 사람도 사회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절대 이렇게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동물이죠. 그렇다면 완벽 적응했던 녀석이 유독 이 장소에서 엄마만 공격하는 건 어떤 이유인 걸까? 짜증이 엄청. 사람이 생각할 때 공격이지 아마 저 콩이 입장에서는 공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 그럼요. 공격이 아니었다?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예, 콩이가 어른이 됐어요. 태양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콩이가 어른이 되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서 집을 찾고 그 집에 내 짝을 들이려고 자꾸 노력해요. 아, 전혀 몰랐어요. 애정의 대상인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던 것. 콩이가 선정한 장소죠, 향수. 아주 저 속에 보면 굴처럼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터잡기 딱 좋은 장소까지 발견하자 마음이 조급했을 거란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짝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 이렇게 힘세고 건강한 참새야 이걸 알려주기 위한 매력 어필하는 거였어요? 과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엄마 몰랐어. 어떡해요? 엄마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집에. 아기인 줄만 알았던 콩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니. 내 마음 이해하겠죠, 잭? 알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우나. 막둥이를 위한 선물 타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멈추기는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환경 조성을 해서 콩이한테 만족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콩이 스스로 숨을 수 있는 장소. 네,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 볏짚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변에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 꾸미기 재료 공수는 기본. 참새에게 꼭 맞는 엄마표 집까지 손수 제작 완료. 세상에. 콩이가 찜한 냉장고 위에 놓아주기로 했다. 야생 참새들 짬뽕을 데려올 수도 없고요. 참. 그리고 아이고. 여기다가 메추리알을 넣어줄 거예요. 메추리알이요? 왜요? 메추리알이요? 네. 왜 넣어요? 자기 알이라고 생각하고 콩이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다고 하니까 알에게 정성을 쏟으면 저에 대한 공격도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도 정성이면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콩이야, 이제 콩이 집 다 완성됐네. 열심히 적응해 볼게요, 잭. 사랑하는 만큼 오해도 깊었던 시간. 저도 새가 처음이고 콩이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낯설고 서툴러서 생겨난 일인 것 같아요. 여전히 콩이 엄마로서 콩이를 사랑할 거예요. 콩이네 식구들 행복하세요.